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공무원 7,500여 명이 추가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자체들은 지역 현안 예산으로 돌려막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라 추가로 채용되는 지방 공무원은 교원 3천 명과 소방직, 사회복지직이 각각 1,500명 등 모두 7,500명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다음 달 서류 접수를 실시하고 12월 16일 1차 필기 시험 등 추가 채용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은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등 9개 직류에서 8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131명을 증원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데요. 공시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다음 달 세부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충남은 수의직과 미세먼지 관련 직렬 등 40명 규모로 다음 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때문에 임용시험 공고를 미뤄왔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원 계획이 정해지는 대로 교사와 행정직의 채용 규모와 일정을 사전에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추가 채용으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각종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기대감은 높지만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이제 충당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국가에서 이번에 이게 큰 시도를 하고 있지만 재정이 좀 어려운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호응을 이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각 시도와 교육청은 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복지와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써야 할 예산으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충당해 결국 돌려막기식 예산 운용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